참 예수님, 오늘은 4월 12일 사순체 5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셔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사순식이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군중은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은 참 살기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뭐 은퇴한 신부님들 또 제가 신부 막 됐었을 때 모셨던 신부님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죠. 그 신부님들은 교우들에게 반말을 뭐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반말을 해도 교우들이 꿋꿋이 참았습니다. 본당 신부님 말이 곧 하느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순명을 했습니다. 감히 본당 신부님 손은 고사하고 옷자락도 만지지 못한 시절을 사신 분들이 그 은퇴 지금 80 한 세네 되신 신부님들이 가끔 식사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는 좋은 시절 요즘 젊은 신부들 보면은 그때보다 우리가 좋은 시절 살았다고.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사제가 식사 같이 하는데 제게 이야기해 준 재미난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부님은 거의 40년 전에 장원 본당 신부님을 지내셨습니다. 그때는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라 신부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돌아가신 우리 배영무 신부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던 거 기억이 나요. 그때도 구역 방문이 있었습니다. 처음 본당에 오신 신부님은 어느 집에서 모이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여성 구역장님이 신부님을 모시러 오셨는데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어 옆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당 신부님 오토바이 뒤에 타고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지금도 장원은 농촌 지역이었지만 40년 전에는 더 논밭이 많았던 지역이죠. 길이 잘 나있지도 않는 시절이라 오토바이가 퉁퉁 튀면서 논길을 한창 가는데 신부님이 뭔가 허전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성 구역장님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갔지? 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 보니까 여성 구역장이 농수로에 빠져갖고 그 농수로에서 물을 뒤집어 쓰고 막 기어 막 나오더라고.
그 모습을 보셨다고 그래요. 본당 신부님 허리를 붙잡으면 좋으련만 40년 전에 감히 본당 신부님 허리는커녕 옷자락이라도 잡았으면 안 떨어졌으련만 오토바이 뒤에서 어려워갖고 간당간당 버티다가 그냥 퉁 치밀 때 그만 논길에 떨어져 그것도 수로로 처박혔던 것입니다. 원로 신부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 내가 정말로 뭐 당신이 경험한 거니까 배꼽을 잡고 아주 뒹굴면서 웃다가 참 그 시절에는 사제들과 교우들이 아름다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요즘 정말 입에 오르기도 올리기 싫은 정말 추한 면들이 사제와 교우들 사이에 있죠. 오늘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에 발끈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되물으십니다. 어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요즘 젊은 사제들은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강론 때 조금만 자신과 정치적인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강론 중간에 일어나서 강론하는 젊은 사제에게 대놓고 소리지는 성당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거 뭐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돌 집어 던지는 거나 강론 때 본당 신부님한테 일어나고 소리 지르는 거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 본당 신부가 미사 봉헌해줘, 세례줘, 환자 방문해서 병자 성사줘, 죽음 앞둔 임종자들에게 위로줘, 혼배 주례해줘,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 함부로 말 못할 고민, 고해성사로 위로해주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죄까지 사해줘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줍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당 동창 신부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천주교 신부들 보면은 뭐 본당이 신자가 5천 명이든 만 명이든 저 신자 300명, 500명 있는 성당 신부하고 똑같이 월급 받아요. 월급도 정확하긴 제가 모르겠지만은 130에서 한 160만 원 정도 선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정도의 월급을 받고 봉사활동하는 거죠. 물론 뭐 먹는 거, 입는 거, 아픈 거는 다 해주지만은 우리 사제들이 이렇게 막 정말 막 쓰고 싶은 대로 뭐 30년을 근무를 해도 그렇게 모든 사제들이 거의 우리 수원교우는 특별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신부들이 막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교구로 다 가면서도 그 희생을 하면서 교우들을 위해서 밤낮을 뛰어다니는데 교우들이 뒷담화를 까고 또 뒤에서 험담을 할 때 기운이 쭉쭉 빠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가 낳은 슬픈 대립 때문에 요즘도 극도의 진보와 보수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진보와 보수는 있게 마련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보수가 되고 젊음은 진보가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변화가 싫고 젊은 사람들은 변화를 자꾸 시도해 보는 게 모든 인간 사회에 그게 보통 흘러가는 이 시류죠. 그래서 보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진보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주고 아 나이가 드셨으니까 옛날의 방식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인정해주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러면은 저것들이 싸가지가 없어갖고 버릇이 없어갖고 세상 물정 몰라갖고 저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구나, 진취적이구나,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준다면은 아마 지금 같은 첨예한 갈등은 조금 성숙한 모습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1905년 또 1910년 나라를 빼앗긴 순간부터 갈등의 씨앗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친일파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 친일파가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요직을 다 맡아버리고 대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은 어둠으로 가난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 친일파의 잔재들이 보수세력으로 보수세력이라는 탈을 쓴 거죠. 친일파와 보수는 다른 겁니다. 보수라는 탈을 쓰고 아직도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살지 않았던 저를 포함한 젊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목청이 터져라 성당에서 강론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이 제가 신원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느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나의 사명. 근데 유다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던 것이죠. 저는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진보 성향을 가진 신부입니다. 당은 민주당도 아니고 자한당도 아닌 예수당 당원입니다.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던 유다인들을 보면서 오늘 많은 사제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제의 길이 꽃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도 욕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제의 길에 대해 혐오를 느낀다든가 교우들이 믿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하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을 멀리 피해 40km 떨어진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몸을 피해 머무르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뭐 저는 이스라엘을 7번을 걸었기 때문에 상상이 가요. 얼마나 먼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떠나 있었던 거죠. 아주 유다인들이 쫓아오지도 못하게 이 아예 그 예리고를 지나갖고 황량한 사막을 지나서 그 건너편까지 가서 머무르시죠. 만약 그 우리 사제들도 예수님을 좀 닮아야 합니다. 만약 교우들이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면 본당에서 한 40km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해 머물러야 합니다. 이 또한 이 시대에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제들이 교우들과 갈등 속에서 본당을 떠나 상처 속에 외로운 시간을 견디는 사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제 본인의 잘못 반, 교우 잘못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는 장면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저 역시 돌 맞을 일을 많이 한 사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을 하다가 돌 맞을 위험에 놓이기도 하고 결국 죽음까지 가셨지만 저는 인간적 나약함 때문에 하느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담화할 제가 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때로는 시기 질투로 나에 대해 험담을 하는 소리가 들려도 그렇게 막 분노하거나 신경질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사실 별로 못 참을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조금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태평양같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제 이번 주일부터 성지 성주간입니다.
거룩한 주간이죠. 본당의 모든 전례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청합니다. 거룩한 예수 성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당 신부님 오토바이 뒤에서 옷자락도 만지지 못해 그 오토바이 뒤에서 논길에 떨어져 이제는 파파 할머니가 다 되셨겠지만 그분은 성모님이 하늘나라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며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뭐 벌써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죠. 사실 저는 그 시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81세 할머니들 봉헌 덕분에 아프리카 잠비아일 문경 성요셉 치우의 집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교우들도 많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느님 보시기 예쁜 딸들 성당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본당에서도 본당 신부한테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러는 사람 내가 보기엔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한 명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내 동창 신부가 다 교우들이 착한데 그 미꾸라지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맑은 물을 흐트러뜨린다고 그러죠. 혹시 내가 그 중에 한 명이 안 되기를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강론은 자기 정체성과 군중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주일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여섯 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어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다섯 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진공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아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